아, 반갑습니다. 저 연극 배우 김아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연기 학생들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연극의 매력은 물론 관객을 앞에 두고 연기하기 때문에 관객의 호흡을 받아서 내가 느껴서 다시 연기하고 하는 그런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작업이죠, 연극은. 연극하고 영화에는 장르적인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 고조장단을 자고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건 연극적인 것이고요. 영화에 가면 또 요것이 조금 더 그 오바 연기다, 뭐 아니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그 평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은 거리감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극은 객석이 있으니까 그 거리감을 직접 느낄 수 있지만 영화는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그 배우를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고 있는 그런 훔쳐보고 있는 느낌의 연기를 조금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저 그 딸이 좋은 배우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어떤 연기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배우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배우가 왜 되고 싶은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를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연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대 경험을 했던 연극 배우고 또 이론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론과 실제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설 수 없는 배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빨리 나설 수 있도록 제가 맡고 있는 과목도 오디션 연기고, 그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게 해서 오디션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뭐 많은 도움을 주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네. 배우가 되고자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존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아무나 하는 직업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부터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직업을 갖고자 한다는 그런 그 의욕을 더 키우시고, 그러나 연기라는 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그 평범한 듯해도 그 속에서 비범함이 그 연기이듯이 좋은 연기자로 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함 속에서 배우가 체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배우로 살기를 바랍니다.